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궁금하면 질문할게요. 아, 나 근데 이거 어떻게 열지? 이거 어떻게 열지? 어, 뭐야? 어, 뭐야? 뭐였죠? 방금? 왜 갑자기 화면이 꺼매졌다, 켜진 거지? 갑자기? 뭐야? 소리도 안 나고, 갑자기. 오, 놀래라. 왜 소리가 안 나지? 소리 왜안 나? 가끔 하다가 먹혀요? 아, 버그구나. 아, 그럼 다시 껐다 켜야 되는데, 이거? 소리 나게 하려면? 휘파람을 직접 불어줘요. 잠깐만요. 내또 하라면 하지. 똑같죠? 뭐 하는 거니, 한밤중에? 네. 더 리얼합니다. 경비 아저씨보다 왓썸님 휘파람이 더 무섭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소리 어떡하냐고.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어학실로 가요. 2층 어학실. 맞나? 2층 어학실 맞죠? 아, 여기 바로 위에 있다.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됐지? 어학실로 가요. 2층 어학실. 맞나? 2층 어학실 맞죠? 아, 여기 바로 위에 있다. 그럼 뛰어가지, 뭐. 그렇지. 플레이! 그건 그 아이의 어, 목소리로 뭐야? 어, 누구야? 자넨 누구지? 왜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 누구세요? 난 당직 선생이야.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열쇠를 주마. 이걸 써라. 오!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고맙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넌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여기서 도망쳐라.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다니. 파란색 카드키. 신관 파란색 구역의 카드 리더기를 사용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오케이. 저 선생님도 포스와 함께 하는군요. 아무것도 못 찾겠어. 게다가 이곳에 완전히 갇힌 것 같아. 언니도 그랬을까?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 알아? 실은 우리 언니 때문이야. 나에 대한 소문 들었지? 나 언니가 있었어. 언니는 2년 전에 이 학교에서 자살했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뭘 물어보지? 잘 모르겠지만 친구 문제일 거야. 가끔 밤에 언니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몰래 들어보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 난 언니가 죽고 난 뒤 그 사람이 누군지 찾고 싶었지만 언니가 불쌍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고 하늘 풀어줄 수도 없어. 오.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만 가자. 오, 뭐 깜짝이야. 오! 야! 오! 회피! 회피! 오, 깜짝이야. 우와. 야, 뭐야, 소영이. 나 버리고 간 거야? 소영아! 너 왜 나 버리고 간 거야, 소영아. 아니 분명히 같이 들어왔는데? 아니 분명히 같이 들어왔는데 왜 소영이는 도망가고 나는 저희 허허벌판에 있는 거죠? 왜 때문이죠? 우와 왜 때문이지? 일단 검은 아니야 파란색 키를 구했으니까 파란색 문을 일단 따봐야겠죠? 였었는데 그죠? 아 수위 저깄네.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갈란다. 슉. 슉. 여깄지롱. 그래, 됐어. 일단 내려가서 파란색 문이 밑에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수위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문이 저 안에 하나 있고 저 구석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안쪽 구석에. 일단 여기로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 잠겨있네.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스포 아닌가요? 좀 헤매는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면은 되는 거잖아.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럼 그지 않나요? 아, 뭐 해야 되지? 전원은 안 되고 중앙홀만 올라가네. 야, 아 설마 또?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아 야. 어 놀래라. 저런 상황이 되면 나가기를 빨리 눌러야겠네. 그죠? 처음부터 어려움 가면 안 걸립니다. 예, 그럴까봐. 어. 그렇다고 또 왕이 어 문서 있구나. 그렇다고 또 왕 이지로 하기에는 응? 또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생물실의 미스터리.
학교 생물실엔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다. 표본이 살아 움직인다거나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괴담들은 과거의 학교 건물에 얽힌 비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학교 건물의 역사는 과거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백백교인가? 백백교다. 그때 당시엔 정치범 수용소로 쓰이고 있었다고 한다. 수용소의 일부에는 일본군이 운영하는 연구실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죄수들에게 끔찍한 인체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거기서 진행된 인체 실험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것들이라 건물 안에는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람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다고 한다. 학생들은 지금의 생물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인체 실험 연구실이 있던 곳이라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생물실에서 무슨 사고만 생기면 그것이 실험으로 죽은 영혼들의 저주라느니 연구실의 박사가 귀신으로 남아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오갔다. 생물실 한쪽 구석에 있는 인체 모형이 그때 인체 실험을 당한 사람의 시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감금 사고였다. D는 그다지 학업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유독 과학 분야에만 관심도 많고 열심인 학생이었다. 그런 그를 좋게 평가했던 과학 선생은 D를 과학 경진 대회의 학교 대표로 추천하였다.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한 D는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고 방과 후에도 생물실에 남아 경진대회를 공부를 했다. 특히 그가 신경 써서 공부한 것은 인체 구조에 대한 것으로 매일같이 인체 모형을 앞에 두고 씨름을 했다. 과학 경진대회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생물실에 혼자 남아 공부를 하고 있던 D는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 그가 눈을 떴을 땐 불이 꺼진 생물실의 어둠 속이었다. 불을 켜려고 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가는 문도 밖에서 잠겼는지 열리지 않았다. 그는 꼼짝없이 어두운 생물실에서 밤을 지새야 할 판이었다.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그제서야 평소에는 신경 쓰지도 않았던 생물실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떠올랐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욱 생각났다. D는 점점 무서워졌다. 특히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인체 모형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심장이 뛰고 점점 숨이 가빠졌다. 너무 무서웠던 D는 알코올 램프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서 있던 인체 모형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D는 생물실 안에 숨진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런데 죽은 D의 시체는 손톱이 모두 빠져 있었고 생물실의 문에는 그가 손톱이 빠질 때까지 긁으며 남긴 빗자국과 인체 모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오, 이게 그 다잉 메시지잖아요. 그럼 그때 발견한 문서 다잉 메시지, 그리고 인체 인형은 그때 생물실에서 봤던 그 인체 인형 그건 것 같고, 일단 소영이로 시작이니까 시작은 일단 소영이로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한번 가보자. 뭐 있다.
문서. 세계의 시. 19세기 말 워싱턴 국제회의에서 영국의 그리니치를 지나는 자호선을 본초 자호선으로 정해놨고, 기준시네요. 표준시. 아까 이거 그거네요. 그리니치, 워싱턴, 모스크바, 북경. 예를 들면 그리니치가 오전 2시면 워싱턴은 오후 11시. 그리니치가 기준시네요, 그럼. 그리니치의 시간에 따라서 워싱턴은 거기서 3시간이 줄어들고 모스크바는 3시간을 더해야 되고 북경은 8시간을 더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니치 천문대 여기네. 3시. 그럼 3시를 기준으로 아까 거기 막 시계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들이 그렇다는. 뭐야? 수위. 잠깐만. 여긴 창문도 없는데 불 켜놨다고 들어올라나? 모자른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 더 모아야 되나봐요. 추를 또 어서 구한다. 귀신보다 튕기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 이제 거미 여자 괴담. 그 저를 때렸던 그 아이. 자, 일단 그럼 가서 시간을 먼저 맞춰볼게요. 시간을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로 오른쪽. 잠깐만요. 문서요? 맞다, 나 그거. 그거 양쪽 다 찾았는데. 그거 어디였지? 그거 다 찾았잖아요. 시력 검사하는 거. 시력 검사가 본관에 있나? 아니요,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그거 이거 시력 검사에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력 검사에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1층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하하. 양호실이 본관에 있나? 그러네. 양호실이 본관에 있구나. 이따 양호실 갔다 와야겠다. 일단은 이거부터 할게요. 진행부터 할게요. 펜타곤이 어딨니? 내 문서. 펜타곤. 응? 뭐야? 3? 이거였나? 워싱턴 마이너스 3. 그럼 12시네?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얘는 맞는 거잖아, 그럼. 그죠? 3시였으니까. 아까는 잘못했다 그러더니. 펜타곤 가봤어요? 네, 거미귀신 만났어요, 신관에서. 아까. 많이 만났어요, 그때. 여긴 맞는데? 그리고 또 어디 있었지? 화실. 국밥님 어서오세요. 저기 있다. 오케이.
모스크바죠 이거.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플러스 3시. 그럼 6시로 그리고 이제 뭐 남았지? 북경. 저 뒤에 있었네. 컴퓨터실은 저 뒤에 있었다. 아 뒷문도 있네. 모바일 게임인데 스토리가 기네요. 이거는 명작이에요. 이건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PC게임이나 웬만한 콘솔게임 저리 갈아요. 그러면 여기는 11시겠죠? 됐다! 저기 어디지? 저 캐비넷 거긴가? 오컬트? 그죠? 아까 오컬트 동호회 잠겨있던 캐비넷 그거 같은데? 그죠? 온 김에 양호실 갔다 올게요. 본관으로 이동! 여기다 로딩, 로딩하다 또 튕길까봐 무섭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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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여우령이 꼭 나오는구나. 여기는 지나가려면 꼭 듣고 가야 돼요. 아, 내가 더 무섭게 할 거야. 저번엔 살았다 그랬는데 이번엔 날 죽였어. 오오 심쿵. 근데 여기 왜 계속 똑같은 데만 도는 거지? 어? 이거 좀 이상한데? 계속 똑같아. 오! 돌아갈까? 어? 뭐지? 어? 아니 미로라고 하기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 아 여기서 살았다 해야지 본관을 갈 수 있나봐요. 아 치사하다. 전에는 살았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죽었다 하는 게 죽었다 하면은 갇히는 것 같아요. 그죠? 왠지 지사에서 안 가. 네, 시력 검사 좀 받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 그렇지. 엘로드.
여우방울. 아 이게 아까 그거. 아 여우방울 이거를 들고 있어야 안전한 건가? 여우령 길을 지날 때?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 오키도키. 소리로만 공포를 주는 거 아닐까?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아름답다. 아 정말 고향에 온 기분. 아 친정에 온 기분이네요. 오 깜짝이야. 친정에 왔는데 웬 나쁜 사람이 서 있어. 아 저 못 가잖아. 친정이었는데 막 불이. 어 뭐야 여기 아니잖아. 1층이구나. 나 뭐했니? 아 바보. 양호실 그렇지. 안녕하세요 시력검사하러 왔습니다. 뭐 반짝였는데? 어, 어 뭐야? 아 나가 나가 나가. 어 놀래라. 사 아래 느 세 이게 단가? 사 아래 느 세 사 아래 느 세 사 사 아래 느 세. 좋았어. 사 아래 세 느 예르 굿. 어디서 수위 뛰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야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한다 너무해. 불 괜히 켰네. 차,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네. 괴담은 얻어왔습니다. 괴담은 들고 왔어요. 그 와중에 괴담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다리. 아침부터 학교가 떠들썩했다. 철민이란 학생이 기절한 채로 복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철민이 발견된 곳은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복도로 학교가 새로 건물을 지으며 구관과 신관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 그 복도는 특이한 형태와 구조를 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건물과 건물을 이은 다리 역할의 구조물인데 천장과 벽이 있는 복도의 모양인데다 창문도 없이 형광등 조명뿐이라 낮에도 무척 음침했다. 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직선으로 뚫린 통로가 아니라 몇 번의 구석을 돌아야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복도를 이용하지 않았고 소문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수록 괴 소문만 무성하게 늘어갔다. 동굴 같은 느낌을 주는 복도를 걸어갈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거나 앞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는 들렸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밤중에 이 복도에 들어가면 가도 가도 건너편 건물은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헤매게 된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 철민은 자신은 그런 걸 믿지 않는다며 다 헛소문이라고 큰소리쳤다. 친구들은 철민의 배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밤중에 학교에 모였다. 철민이 혼자 다리를 건너 반대편 건물 교실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다. 철민은 식은 죽 먹기라는 듯 성큼 복도의 문을 열었다. 어둠이 깔린 복도 속으로 철민이 사라지고 문은 닫혔다.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돌아오긴 했지만 복도의 분위기는 철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공포스러웠다.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힌 복도는 랜턴의 불빛이 닿는 곳을 제외하건 코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그제서야 철민은 긴장이 되며 괜한 내기를 한 것이 후회되었다.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리기 시작하자 금방이라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달려들 것만 같았다. 철민은 용기를 짜내어 최대한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철민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가며 쇳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쭈뼛 곤두섰다. 바로 무언가가 등 뒤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게 여우리 형이잖아요, 그죠? 기분 탓인지 희미하게 웃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철민은 이를 악물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복도와 어둠뿐이었다.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던 철민은 다소 안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철민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해? 철민은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하지만 달려도 달려도 복도뿐. 건너편 건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철민은 극도의 긴장과 공포, 절망 속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친구들은 한참을 기다려도 철민이 오질 않자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들 불안한 마음을 느꼈지만 아무도 철민을 쫓아가보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실신한 철민의 모습이 발견된 것이다. 그 후로 학생들은 그곳을 건널 수 없는 다리 혹은 미로라고 불렀다. 여우령, 여우령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 와중에 나 피 어떡할 거니? 어? 이 애누리 없는 나의 피. 스카이님이 신랑의 공포게임 때문에 팬클럽 생각 중이래요. 아, 아까 아까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답답한데 그 와중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매력을 느끼신 거지. 그런 거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 답답해, 아 답답해 하다가 어? 근데 이 좀 재밌게 하네? 어? 뭔가 좀 맛깔나게 하네? 이런 그거 아니면 아 진짜 답답해서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안되겠다. 요거 둘 중에 하나죠. 후자입니다. 후자입니까? 그러면 거부하겠습니다. 팬가입을 거부한다. 스카이님 남편분의 팬가입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어딜 가야 되지 이제? 근데 왓썸님 컨텐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공포게임도 하고 그 중에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진짜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봐요, 저 머리 좋대잖아요. 스카이 남편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어?
이것도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시나요? 아, 그럼요.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저 게임 겁나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우리 진님이 깜짝 놀랬잖아요? 섭님 이렇게 게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 게임, 오 게임 좀 하네 이런 분위기. 나 근데 어디 가야 되지? 아니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막 그렇게 또 막 전설의 컨트롤만 보여주진 않았어요. 죽는 것도 보여주고 한번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실시간으로 게임할 때는 한 세 번 네 번 죽었다. 그럼 유튜브에서는 한 번이나 두 번만 죽는? 그 정도? 아니요, 옥상 열쇠 안 아직 얻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 맞아,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누전 사고 이거 이거 이게 뭐가 단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3학년 1반, 5반, 8반, 10반, 12반 요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특정 교실의 전등에 불을 켠 상태에서 전기 제어실에 중앙홀 스위치를 올리면 중앙홀이 폭발해야 되니까, 폭발을 하니까 1반, 5반, 8반, 10반, 12반 아까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폭발을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가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테러범도 아니고 그냥 해도 돼요? 그럼 다행이고. 폭발을 시키면 안 되고 어쨌든 요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니퍼에서 테러범으로 꿀. 여기 1반이죠 지금. 1, 5 건너편에 5. 여기 뭐 있다. 잠깐만요. 아, 요만 매직. 매직이 이제 필요 없지 않나요? 전에는 저 매직이 어차피 뭐 보통이라 원래 필요 없구나. 1, 5, 8. 8. 8. 8, 8, 8. 8. 위층에 중간에 위층에 중간. 오! 아, help me! Help me! 야야야. 아, 이렇게 느리면 화장실도 못 가잖아. 아. 다시 위층으로 가지 뭐. 위층으로 떠돌리면 되지. 현기증. 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1, 5, 8이었죠. 1, 5, 8, 10, 12였죠. 8층으로, 3층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꺼져 있다고요? 진짜? 계속 끈다고요? 아, 켜져 있는데요? 거짓말쟁이. 8, 8, 8. 수위가 안 보인다? 어디 갔지? 8. 8층 여기 키고 건너가서 10, 12. 맞죠? 1, 5, 8, 10, 12. 수위 어디 갔대?
켰는데 왜 반응이 없죠? 설마 어디 딴 데 꺼져 있는 거야? 또? 꺼놨어. 에이 수이놈의 새끼. 에라이 수이놈의 새끼. 네. 그럼 이거 한 번도 걸리지 말고 다 켜야 된다는 소린가? 아 너무하네. 게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오 여기도 켜져있네. 여기 어디있는거야? 위에 있나본데? 어 무서워. 아이 또 머리 귀신. 저리가 머리 귀신. 네 오컬트실의 템은 먹었어요. 같이 움직인다. 그의 발걸음과 나의 발걸음을 맞췄다고. 그의 발걸음에 맞춰 나의 발걸음을 같이 움직인다.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저기잖아 바보야. 마지막 12. 사라님이 귀신 들린 거라면 어디서든 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했더니 사콘 개굴님이 어디서든 님이 누구죠? 됐다! 예! 나이스! 유후! 좋았어. 아, 야, 문 열어.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수이 어딨니? 수이 밑에 있나? 오, 1층에 있네. 아, 그럼 또 수이의 루트를 따라서 걸어야지. 괜히 보이는 대로 걸었다가. 오케이! 나는 간다! 저릿하니 느낌 하나의 춤을 추게 해 지금 이 순간 Shake i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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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미 럼미 럼럼 흔들리는 내 맘 모르겠니. 오케이! 가자! 내가 왔다! 옥상으로 왔다! 하하! 오! 오! 엘로드! 어, 이거 뭐, 어, 열렸다, 열렸다. 어? 뭐야? 이거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하라는 거죠? 어? 아, 오! 오! 보아라, 내가 무리를 걸을지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엑스야. 보아라, 내가 무리를 걸을지니 나를 따르라.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될 것이니. 어, 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일로 또 갈 수 있나? 아따, 길 복잡한 거. 뭐야, 이거 다시 돌아가는데? 무서우니까 소심하게 걸어가야지. 소심하게 가야지, 소심하게. 어, 뭐야. 어디로 가라고. 더 가? 엥? 엥? 왜 자꾸 왔던, 여기 왔던 길인데, 왜, 어이. 왔던 길인데. 물귀신 깨는데 3시간 걸린다고요? 아, 진짜요? 진짜? 말도 안 돼. 아, 싫다. 넌 X야. 나쁜 물귀신 같은 일. 오, 왠지 되게 많이 온 것 같은데 아까보다. 그죠? 옆에서 좋아요 좋아요 하고 있어? 아, 왠지 스카이님 신랑분 팬가입을 허해야 될 텐데. 이거 이렇게 되면 스카이님의 남편분의 팬가입을 허하노라. 다 왔어, 다 왔어. 나 다 왔다. 잠깐,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어디로 가지? 일단 일로. 아니 아니야,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아, 아닌가?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이다. 그렇지, 이쪽이다. 그렇지. 오, 예, 아르, 굿. 수위 안 올 것 같은데, 왠지 여기는? 하하. 아, 여기 누가 3시간 걸려서 깨나요, 여기를? 뭐 이런 거를 3시간 걸려서 깨고 그래요.
돌려라 다 돌려라 뭐야 아 이쪽이구나 다 돌려라 언더더시 언더더시 어 수위다 미친 수위 어디 가 있대 이제 아 나가면 되겠지 가을 전어야 오케이 오 깜짝이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쪽인가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마법 전자문 깨끗해져라 물 쏘 어머나 이 컨텐츠 너무나 좋은 컨텐츠 게임도 하고 괴담도 읽고 한자 공부까지 정말 재밌어요 우리 아들이 영 공부는 싫어하고 게임만 즐겼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TV에서 BJ 왓섭의 방송을 보니까 게임도 하고 괴담도 읽어주고 거기다 한자 공부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그 뒤로는 왓섭 방송만 이용해요 어 수위 아 이럴 거면 그냥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진짜 아 반대쪽으로 갈래요 저 진짜 이거 기다리느니 저기 있다 야 이게 더 빠르네 여러분 이게 더 빨라요 가자 깨끗해져라 물, 수, 우와! 푸슈! 오미! 이것은. 깜짝이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무도 학교 밖으로. 아웅님 고맙습니다. 죽어! 프린양님 고맙습니다. 어떡하라고. 뭐야? 생겨요! 공부 중인데 진짜 저 공부 중인데요. 이건요 안돼 안돼. 오 이게 아까 불이야 그건가 보다. 니놈들이 내 아이를 죽였어. 나는 그냥 우와 이 뭐야 이거. 못해. 우와 아줌마 사이다. 너 마찬가지야. 아니 난 아닌데. 아니 난 아니야. 어째서 내 딸만 죽어야 하는 거야. 난 아닌데 너도 겪어봐 내 딸의 고통을 오오오 help me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 뭐? 아 왜? 아! 아! 야, 나 했는데. 웃지 마, 아줌마야.
야, 내가 맞으면서까지, 어? 내가 맞아가면서 내가 했는데. 아, 불이 나니까. 그렇죠. 불나서 죽은 귀신이니까. 그렇죠. 도난경보기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아니지? 화재경보기인데, 그러면? 그럼 화재경보기인데? 왜 도난경보기가? 현기증이 나면 바로 우황청심환을 먹어야겠다. 좀 느려지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어, 뭐야? 왜 벌써 왔어? 됐다. 야, 잠깐만. 야, 경보기 만진 건 난데? 경비 만진 건, 아니, 경비 만진 건. 잠깐만, 아, 이거 봅시다. 내가 끝까지 야, 무슨 일이야? 뭐야? 아줌마는 뭔가 귀신이 떨어지는 아니었어? 소리가. 아줌마는 귀신이 아니었네? 저 아줌마는. 그래도 다친 데는 없어서 다행이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까 강당 쪽에서 비명 소리가 났는데 소영이었던 것 같아. 난 지연이를 찾아볼게. 너 먼저 가. 야, 지연이는 저 서고에서 자고 있더라야. 묵념, 여러분. 아주머니의 딸과 아주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일동, 묵념. 아주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서는 고통도 불타는 일도 없이 따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와, 이 와중에 또, 이 와중에. 아, 심장이, 내 심장이. 나엘이, 나쁜 계집애. 엄마! 여기 아니잖아. 더 내려가야 되네. 지겨워. 달려라, 달려라, 저긴가 보다. 달려라, 하니, 하니야, 거기 아니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 아주머니다. 아주머니 성불하셨구나. 아주머니 성불하셨어. 우리가 함께 묵념하고 아주머니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했더니 성불하셨습니다. 아,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두손 모아서 기도해 주신 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문을 여시오. 강당으로 가자. Here we go.